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오늘 본문의 요셉은 유다가 아버지 야곱과 동생을 위해 대신 종이 되겠다는 말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형제들을 시험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시종을 드는 사람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고 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 큰 소리로 울며 그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그가 통곡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고 또 바로의 궁전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 눈물은 이제 형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형들이 요셉의 행한 일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형들 때문에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고 또 노예로 종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에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가운데 필요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결실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무리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아무리 풀기 어려운 인간관계를 할지라도 사랑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들의 죄로 인해 근심과 또 한탄함에 빠져있는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비록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왔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계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요셉이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바라봤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바로 이해해야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의 고비치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개입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여전히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복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요셉의 대화를 살펴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속히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온 식구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 고센 땅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전혀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뿐 아니라 자신의 받은 복을 주저없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은 가장 먼저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며 포옹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과 눈물로 입맞추고 포옹을 합니다. 이것이 형들과의 관계의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고 또 한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서로 용납하고 연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동생을 노예로 판 죄를 오랜 기간 숨겨왔지만 고난 앞에 그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이유도 또 유다가 동생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나서는 이유도 또 그런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도 그들이 모두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있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주 안에서 허락하신 내 이웃과 연합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이것이 성도가 누려야 할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처한 자리가 아무리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믿음의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